노동계가 인천시청 앞에 모여 내년도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최저시급을 올려 노동자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2,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보다 2,380원 많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50만 8천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2,000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2년, 3년간 물가 인상에 비하면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또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수습기간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는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만을 주다 보니 오히려 최저임금 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을 하지 않는 한편 경영계는 이 같은 주장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은 수준이고 내년 최저시급을 만 원대로 올릴 경우 경영이 더 힘들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는 전원회의는 오는 18일에 진행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